일단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근무자들을 제일 많이 생각해주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고 하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있으면 사람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성과금 지급 같은 게 가장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들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도약할 수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근무하는 목적은 돈을 벌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하고 이제 노력을 해서 자신의 어떤 어빌리티나 스킬을 올려야 되는데 TWAY 항공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이나 시니어 분들께서 정말 많이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제가 그 지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네. 사실 항공정비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식 수준이 면장 이후에는 이렇게 딱 서류상으로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실력을 계속 갈구하고 좀 더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게 제일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저비용 항공사와 풀서비스 캐리어와의 차이점이 풀서비스 캐리어는 이제 서비스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이미 다 제공이 된 상태에서의 가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식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이 TWAY 항공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TWAY 항공이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용하기 제일 좋은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소서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많이 쓰고 떨어져 보면서 이제 스스로 내가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금의 그냥 제가 썼던 방식을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쨌든 회사에 저를 써달라고 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왜 뽑혀야 되는가 회사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스스로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어서 회사가 나를 뽑아야겠는가를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스스로 내가 뽑혀야 된다라는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바로 전문학교로 진학을 한 게 아니라 이제 4년제 대학교를 진학을 했었는데 그쪽 전공을 좀 언급을 하면서 전문학교에서 취득한 정비사 지식이랑 4년제 대학교에서 얻었던 지식이랑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필을 했었습니다. 사실 자기소개 말고는 크게 준비는 안 한 것 같아요. 오, 네. 면접 의심이 나타났네요. 그게 아니라 면접을 너무 많이 떨어져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1차 면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매뉴얼 독해나 뭐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사님이나 아니면은 대표이사님이나 사장님 정도 되는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별로 없었고 아마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될 질문이 이걸 거예요. 왜 이 회사를 들어와야 되는지 저도 사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정비사가 되고 싶고 내가 일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어서 이 회사를 선택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925점이고요. 지원자 중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토익은 그냥 많이 봤어요. 네, 사실 880점에서 많이 정체기가 왔었는데, 그때부터는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고 그냥 계속 시험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특히 LC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925 취득할 때 LC가 490점이 나왔으니까 LC는 컨디션 따라서 좀 많이 점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보니까 좀 올랐습니다. 거의 기본이 80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 그거보다 낮은 사람은 찾기 힘든 편이고. 일단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티웨이 항공은 규칙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아요. 항공기 도입 시기에 맞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항공사들은 보통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해서 2월쯤, 그다음에 8월, 9월쯤 이렇게 나오는데, 티웨이항공은 항상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채용 홈페이지를 살펴봐야지 일단 지원을 할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